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연장된 축복을 누린 사울 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13장부터 1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 때였습니다. 사울은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전리품을 챙김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책망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때 주어진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경고는 사울 왕가가 오래가지 않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반응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병사들의 수요를 세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등장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지라도, 사울을 대신하여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셨을지라도,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백성의 수요를 셀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사 사방의 모든 대적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사울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를 거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삶의 평탄이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의 축복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연장된 은혜의 기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평탄으로 인하여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사울이 왕이 된 후 싸움마다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장된 축복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울은 하나님의 연장된 은혜의 기간인지 모르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왕이 직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동일한 선고를 두 번 받고 나서도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왕으로서 구겨진 백성들 앞에 자신의 권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고 백성들 앞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슬픈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처럼 백성들 앞에 자신의 권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한 사울 왕은 참으로 불쌍한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한 사울의 최후는 악귀가 들려 생긴 두통과 자살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 40년을 통치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40년의 연장된 은혜와 축복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도 얼마나 연장된 축복과 인내를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직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기간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장된 축복의 기간을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우리는 사울의 교훈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장된 은혜의 축복의 기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아직도 연장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저의 삶에 인내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인내가 바닥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